인공 눈물 많이 넣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방부제를 안약에 넣는 것은 식품에 방부제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안구건조증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이물감이 있다. 뭐가 계속 들어있는 느낌이 나고, 뭐 눈썹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계속 눈썹이 들어갔나 확인하게 되고 자꾸 이물감이 든다.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눈이 뻑뻑하다고 느낍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 뭔가 부드럽지 않고 마찰이 있는 것 같고 눈꺼풀과 눈알 사이에 뻑뻑함이 느껴진다.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 눈이 빨리 피로해져서 컴퓨터나 TV, 책 등을 오래 볼 수가 없다. 네 번째, 눈이 자꾸 이유 없이 충혈된다. 세수만 했더니 갑자기 눈이 새빨개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빨개져 있고,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시던 소프트렌즈, 하드렌즈 등이 갑자기 낄 때마다 불편하고 이물감이 심하게 느껴지고 그런 증상들이 있다. 여섯 번째,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표현하시는 단어가 빠질 것 같다, 눈이 뽑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일곱 번째, 난방을 하고 있는 공간에 가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눈물이 많이 난다. 자리 변경이 가능하시면 난방기 주변에 안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덟 번째, 빛에 민감하고 눈부심 등의 증상을 자주 느낀다.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신다면 안구건조증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서는 인공눈물과 환경개선 정도로 좀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이상 해당하시는 분들은 안과에 가보셔서 눈에 상처가 있는지 이런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과 병원에서 검사해서 얻는 안구 손상 정도는 완전히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심하게 느끼시더라도 안구 손상은 적을 수 있고, 환자분 증상은 거의 없지만 안구 손상 정도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마다 각막의 민감도나 통증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8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 있게 되면 안과에 가셔서 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해당하신다,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서 당장 안과에 가셔서 눈에 손상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의 단계별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눈물 점안을 설명드리고, 인공눈물을 건조화할 때마다 증상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인공눈물을 점안해 주실 것을 설명드리고요. 온풍기 가까이에 있지 않는 것과 주변 환경을 가습을 잘 해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세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눈꺼풀에는 눈물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샘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그 샘들이 막히거나 각질이 쌓여서 지저분한 상태가 되면은 기름이 충분히 눈물층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조증이 더 심하게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세정, 그다음에 주변 환경 가습, 그다음에 인공눈물, 이 정도 세 가지로 1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1단계의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의 불편감이나 자극 증상, 뿌옇게 보이는 시각 증상 등이 4~5회 이상 지속되실 때는 약물 치료도 같이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나 항염증제 계열의 안약과 점액질 분비를 개선시켜주는 약물, 이 약물 치료는 무조건 이 1단계의 환경 개선과 눈꺼풀 청결 개선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꺼풀 염증 개선을 위해서 항생제를 몇 주간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공눈물을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점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있는 안약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방부제가 있는 안약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약병에 들어있는 형태는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입니다. 하나씩 뜯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인공눈물은 무방부제 형태의 인공눈물이 되고, 이런 인공눈물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점안하게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인공눈물을 자주 넣으셔라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환자분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인공눈물 많이 넣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환자분 세수하시고 얼굴에 로션 바르시죠? 로션 바르시면 얼굴에서 기름 잘 안 나올 텐데 어떻게 바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얼굴이 건조하고 손이 건조하고 하면은 그때마다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발라줘야지, 이거를 내 손에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눈도 똑같습니다. 내가 건조하면 밖에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공눈물은 무방부제인 경우에는 렌즈를 끼시고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방부제가 눈 표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깊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부제를 안약에 넣는 것은 식품에 방부제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내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루에 4번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4번보다 적은 횟수로 들어가게 되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정상적인 눈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방부제가 안구 표면에 부착이 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안 그래도 눈이 건조하고 시리고 아프고 그런 분들한테 이 방부제까지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까지 추가로 일어나게 되면 더 불편해지고 방부제가 들어있는 안약들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3단계부터는 이 정도 상태시면 당장 병원에 달려오셔야 되는 사람들이시고요. 눈 자극 증상과 시각 저하 증상이나 빛 번짐 등의 증상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각막 중심부까지 상처가 생겨서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기게 되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3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가 혈청 안약이나 누전 폐쇄술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 혈청 안약이란 내 피를 뽑아서 만든 혈청으로 만든 안약을 점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훨씬 내 몸의 회복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안약으로 상처 치료를 도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치료와 더불어서 치료용 콘택트 렌즈나 심한 경우에는 수경처럼 생긴 고글을 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는 눈꺼풀과 결막 등이 눌러붙어서 흉터가 아주 생겨버리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위에서 했던 모든 방법으로 각막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흰 자위를 이동시켜서 까만 자위를 덮어버리는 그런 수술 등을 시행해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항염증제 복용해야 되는 경우까지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1단계에서 4단계로 정리해서 보았는데요. 이것을 꼭 1단계에서 1단계 치료만 하고 2단계에서 2단계 치료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나 이런 것이 있다면 1단계 환자분에게도 2단계, 3단계 등의 치료를 당겨서 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혈청 안약이 번거롭고 불편할 뿐이지 다른 안약들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선 혹은 빠른 치료를 원하신다면 혈청 안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